검은섬 분화구 속에서 자고 있는 드래곤을 깨우기 위해 잠 깨는 버섯을 구하기로 한 친구들. 그런데 꾸가마한 잠 깨는 버섯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잠이 든 친구들. 꾸, 이제 일어나 봐. 일어나 꾸. 우린 잠 깨는 버섯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. 잠 깨는 버섯? 여기 버섯성? 뭐 하는 거야? 어서 잠 깨는 버섯을 구해야 돼. 같이 가, 꾸. 누구든 깨우는 잠 깨는 버섯이라니 정말 멋져.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더운 거지? 그러게. 전에 버섯섬에 왔을 땐 이렇게 덥지 않았는데. 뭐냐? 다들 괜찮아? 왜 그랬고? 이것 좀 봐. 잠 깨는 버섯이. 버섯들이 말라 있어. 뭐? 얘들아, 저쪽에 있는 버섯들도 다 죽은 것 같아. 어떻게 된 거야, 꾸? 이런. 그래, 검은 섬이 화산 활동을 시작하면서 날씨가 더워진 거야. 그래서 버섯들이 상한 거지. 꾸, 그래도 넌 버섯을 다시 키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지? 응, 그거야. 나도 잘 모르겠어. 뭐?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. 이제 어쩌지? 근데 정말 덥긴 덥네. 왜? 방금 버섯이 자랐어. 우와! 버섯이 자라고 있어! 역시 내 예상대로야! 부채버섯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 때문에 잠 깨는 버섯이 다시 자라는 거라고! 그럼... 버섯이 다시 시들고 있어. 아이랑 부채질을 너무 많이 했어. 버섯이 자라려면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.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너무 추워서도 안 되지. 버섯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?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. 하룻밤 정도 온도를 맞춰주면 잠 깨는 버섯이 다시 자랄 거야. 그럼 이렇게? 그건 너무 세. 그럼 이렇게? 그건 너무 약해. 정확한 온도를 맞추려면 온도계가 필요해. 난 집에서 온도계를 가지고 올 테니까 너희는 계속 부채질하고 있어. 여기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. 이봐 친구, 내가 좀 도와줄까? 넌 부채질이나 하지. 여기 뭐하러 왔어? 친구들이 네가 자고 있는 건 아닌지 보고 오라고 해서. 뭐? 너희 대천다이. 어쨌든 넌 그쪽을 찾아봐. 여기 어디 온도계가 있을 텐데. 어? 이건 뭐야? 우와! 이런, 다들 부채질은 안 하고 왜 잠을 자고 있는 거야? 이봐 펜지. 그 친구 이름은 포케야. 이 친구가 펜지지. 맞다. 일어나 펜지. 잠깐, 이게 무슨 냄새지? 이런, 잠드는 버섯이잖아. 와, 잠드는 버섯이라고? 아니, 큰일이군. 잠드는 버섯 냄새를 맡으면 1년 동안 잠만 자게 돼. 빨리 잠 깨는 버섯을 키워서 친구들을 깨워야 해. 정말 피곤하네. 빨리 잠 깨는 버섯을 키워야 하는데. 부채질은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야? 넌 좀 조용히 해. 놀려면 좀 도와주든지. 와, 내 도움이 필요한 거야? 이봐 친구,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? 좋아, 그럼 난 아니다, 이건 나밖에 할 수 없어. 그래? 그럼 노래를 불러줄게. 모두들 잠든 사이 혼자 일하는 돼지 한 마리. 얘들아, 무슨 일이야 파워파워? 이것 좀 봐. 와, 잠 깨는 버섯이 다 자랐네. 그런데 꾸는? 저기서 자고 있어. 꾸. 드르렁. 꾸. 하얗게 못 말린다니까. 이제 드래곤을 깨우러 가면 되지. 친구들이 잠든 사이 꾸 혼자서 밤을 새워 잠 깨는 버섯을 키웠어요. 이제 이 버섯으로 검은 섬의 드래곤을 깨울 수 있는 거겠죠?